빨갱이 짓 하다가 감방 가는 것도 별을 달았다는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국 우파들이 뭐가 두려워서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방 갈 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웁시다! 자, 여러분 이제 본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이 바닥에 내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했지만 이 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400년 전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민족, 종교, 불교가 목숨 걸고 일어나서 의병, 신병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불교인들 어디 가셨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어디 가셨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천주교인들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점에 절망을 희망으로 돋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한다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 세 개를 주신다니까 들어보고 힘을 내고 힘차게 올라갑시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많은 일 중에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념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아멘! 오늘 CJ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풀무원 이런 정말 정복 극악한 좌파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마음 마트라는 큰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CJ 제품이 정말 정말 우리 교포들이 팔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고추장이 15,000원인데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홍석현을 미워하는지 이를 갈고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반비례로 홍석현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CJ 제품 불매운동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추장이 15,000원인데 5,000원에도 안 팔려요. 여러분 우리도 합시다. 예, 우리 애국 교포님들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뉴욕 구국 동지에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거리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더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 무슨 고국에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나 유익이 있죠. 제1강복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미국 교포들과 함께 제1강복을 이뤘습니다. 제2강복도 당신들이 이룰 거라고 고맙다고 힘을 내라고 제가 그렇게 힘을 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미국은 또 여러가지 우리 750만 교포님들은 80%가 태극기 애국 우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포님들 20% 종북에 붙은 호남인들만 거기서도 여전히 자빨 노릇을 하지만 80% 우리 애국 우파들이 훨씬 우세하게 애국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가 있는 동안에도 워싱턴에 가서 집회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소를 올리고 또 뉴욕에서도 시시때때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위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저기 백악관에 계속 상소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극악한
공산당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징계하고 있지만 이 매스컴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 세월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까지 가장 극악하게 일했던 한걸레 기자가 있습니다. 한걸레 기자가 나중에는 10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때 시간을 대라 이렇게 극악하게 하고 그는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진급을 해서 좋다 했지만 하늘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후배한테 맞아 죽었어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러분. 네. 왜 언론은 이것들을 언론 노조는 이것을 짜고 말해주지 않아요. 변희재 대표가 이것을 팩트를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은 징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4월 20일경에 제가 미국에서 정확한 신문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김정은이가 뭐 유명 VIP에게 교통사고 난 거 절만하는 거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정확한 팩트가 나왔는데 중국의 핵 박사들, 원자력 박사들이, 원전 박사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북한에 가서 힘을 줘야 되겠다.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너무 맞지 않냐? 그래서 북한에 힘 주로 핵을 계속해라. 핵을 포기하지 마라. 트럼프한테 밀리지 마라. 이런 못된 종북 중국놈들이 박사들 30명이 북한을 갔습니다. 김정은 힘내. 트럼프한테 지지 마. 밀리지 마. 핵을 계속해. 그들이 힘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굴러서 전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몇 명요? 28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곧 아주 중요한 인사부터 응징하고 있어요. 지금 또 누군가가 지금 중요한 그러한 국제회의에도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죠? 네. 절대로 하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기도하고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이 김정은이 힘을 주고 돌아오다가 죽었는데요. 예,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징하는데 기뻐하셔야 될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시작했던 2016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긴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우리는 힘겹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깁니까? 처음 웃는 자가 이깁니까? 마지막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상 너무 쓰지 말고 너무 속병 나지 말고 물론 저도 병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이긴다 늘 외쳐야 돼. 자 해봅니다. 마지막에 이긴다. 마지막에 이긴다. 마지막에 이기 위해서 아주 극악한 자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숨기고 있지만 하나하나 급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자부터 해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악의 중심인 사법인들, 판검사들, 판검사, 변호사 2만 7천 명 중에 200명의 민사법 연구회라는 우파 사조직 또 국제인권 연구회라는 좌파 사조직 100명이 지금 480명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왜? 1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80명으로 방 지금 그렇게 병풍 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해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무너져요. 말을 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을 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판검사! 판검사! 수사청을 세워라! 수사청을 세워라! 수사청을 세워라! 수사청을 세워라! 자, 수사하라 하시겠습니다. 범죄 판검사! 수사하라! 범죄 판검사! 수사하라! 범죄 판검사! 수사하라! 불법 판검사 사조직 해체하라! 불법 판검사 사조직! 해체하라! 불법 판검사 사조직! 해체하라! 불법 판검사 사조직! 해체하라! 이제 국민이 우리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용하라 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소! 민간 변호사 사무소! 허용하라! 민간 변호사 사무소! 허가하라! 와, 대한민국 만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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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